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공지를 했듯이 오늘은 주택청약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추려서 정리해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 남겨주셔서 처음에는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이 올라와서 모든 분들에게 다 답변을 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댓글 약 1000개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중복되는 질문을 6개로 추려봤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2만원씩 납입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10만원으로 올리는 게 어떤가요? 댓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서 맨 앞으로 질문을 빼왔으니까 시간 없는 분들은 이 질문이라도 꼭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답을 드리면 경제적인 여건만 된다면 10만원으로 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민주택 분양이랑 민영주택 분양이 있는데 솔직히 2만원씩 납부하면 국민주택 분양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주택은 2년만 넣으면 순위 1순위를 얻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서 저축 총액이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구조인데 지금껏 2만원을 10년 동안 넣다가 이제 와서 100만원으로 바꾼다고 저축 총액이 뻥튀기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왜 10만원으로 올리라고 했냐? 이런 케이스는 민영주택 분양을 노려야 되는데 민영주택 분양은 가점 점수 진짜 짜게 줍니다. 그리고 20살부터 매월 2만원씩 넣는다고 해도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은 무주택 인정기간 적용이 안 돼요. 만 30세부터 1년이 시작돼요. 가점제 표를 한번 보세요. 헛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어요. 미혼자 만 30세부터 1년이 시작된다고, 기혼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민영주택만 노려서 분양받으려면 실제로 30대 후반에서 40대는 넘어야 분양 경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추천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확률이니까. 이렇게 가점제 점수가 안 나오는데 민영 분양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죄송하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청약을 하는 이유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매월 내 피 같은 돈 채워 넣는데 안 그래도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국민주택 분양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영주택 분양 받으려고 예치금을 한 번에 넣는 거랑 내가 지금부터 매월 10만원씩 조금씩 넣는 거랑 들어갈 돈은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늦게라도 바꾸시는 분들은 국민주택 분양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전처럼 매월 2만원씩 넣는 것보단 지금이라도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전보다 가능성이 1% 더 높아질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2만원 또는 10만원 섞어서 넣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청약통장을 만들고 딱 1회만 납부하고 지금까지 금액을 넣지 않았는데 미납된 금액을 지금이라도 납부한다면 다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답을 드리면 네, 100%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미납 금액을 납부하는 그 당일 날짜로 미납 회차가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미납한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납한 금액은 100%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납한 그 날에 다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 표는 원래 납입 인정의 계산식이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엑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내가 2010년 4월 10일에 통장을 만들어서 당일날 1회 입금을 했어요. 그럼 납입 인정일은 당연히 4월 10일이 되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 10년을 밀렸고 10년이 지난 2020년 4월 10일에는 미납된 금액을 전부 납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2개월 곱하기 10년이니까 120회에 대한 미납금을 다 납부한 거죠. 자,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1회차에는 제대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입 인정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납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납입 인정일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처럼 계속 뒤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가 16회기가 되니까 납입 인정일이 2020년 4월 9일이라고 나오네요. 이 말은 내가 미납한 금액을 전부 납입한 2020년 4월 10일 당일에는 16차까지는 다이렉트로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17회기부터 납입 인정일이 한 달씩 뒤로 밀려요. 17회기에는 5월 8일로 납입 인정일이 밀렸고요. 18회차에는 6월 5일로 점점 더 밀려요. 그렇게 쭉 밀리다가 내가 한 번에 납부한 120회차의 날짜를 보니까
납입 인정일은 2025년 2월 23일에 120회차가 인정이 된다고 나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10년 동안 120회차 미납했는데 그 납입한 회차가 다 인정되는 날을 봤더니 2025년 2월 23일이 되어야 120회차가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년 60회 미납한 걸로 한번 다시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는 2015년 4월 10일에 통장을 만들어서 당일날 1회차 입금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납입 인정일은 2015년 4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12회차는 납입 인정일이 2020년 4월 24일이네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미납한 금액을 넣은 그 날은 12회차까지 하루에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다음부터 점점 또 한 달씩 계속 뒤로 밀려요. 13회차 납입 인정일은 5월 22일로, 14회차는 6월 16일로 이렇게 한 달씩 밀리다가 2022년 8월 24일에 비로소 내가 납부한 60회차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10년 미납하신 분들은 미납한 회차를 다 인정받으려면 미납금을 납입한 날부터 5년 뒤에 회차를 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을 미납하신 분들은 미납금을 납입한 날부터 2년 뒤에 미납 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계속 한 달씩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표를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모든 미납 금액을 다 넣은 날부터는 납입 인정일이 한 달씩 뒤로 밀리던 게 이제부터는 2주 정도로 단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 간격이 좁혀질 거예요. 그리고 이 표는 제가 댓글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제일 정확한 건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 납입 인정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럼 장기간 미납한 사람은 그냥 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게 유리하지 않냐? 답을 드리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5년을 미납했다고 하면 미납한 금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통상 2년이 지난 뒤에 인정을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2년만 기다리면 5년치 회차를 다 인정받을 수 있는데 통장을 해지하고 나면 그날부터 다시 5년 동안 청약에 돈을 넣어야 돼요. 미납한 것보다는 3년을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체했다고 지금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2015년에 연체기록 불이익 주던 제도를 없앴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납한 금액에 대한 회차를 좀 늦게 인정을 받더라도 미납하시는 게 횟수로 보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는 월 10만원씩 납부했지만 내가 도저히 월 10만원씩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짧은 기간 동안 한 1년 정도 여건이 안 되면 잠시 미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4년에서 5년 장기간 미납하면 아까 보셨던 납입 인정액이 인정되는 날짜가 뒤로 밀리니까 단기간에 미납한 경우에 약간 편법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일 안정적인 방법 매월 2만원으로 조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정말 청약을 날려버리게 되니까 내 상황에 맞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번에 미납된 금액을 넣어도 인정이 되는지 답을 드리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치금을 넣는 게 아닌 이상 회차별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원이에요. 나는 미납한 금액 500만원을 한 번에 넣었다. 그럼 회차별로 다 인정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500만원을 한 번에 넣으면 10만원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미납한 금액을 회차별로 넣으실 때는 꼭 은행에 직접 가셔서 은행원에게 미납한 회차별로 이 금액을 다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은행원은 예치금을 넣는지 미납한 금액을 넣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꼭 회차별로 나누어서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 형태는 아닌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했어요. 뭐냐면 2만원씩 넣고 나중에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국민주택 당첨된다. 너 헛소리 하지 말아라. 연예인 누구도 그렇게 해서 당첨됐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대답을 드리면 저 방식은 민영주택 분양입니다. 분양 조건은 검색만 해도 요즘 다 나오는데
국민주택 분양은 한 번에 돈을 넣어서 당첨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또 못 믿을 수 있으니까 국민주택 분양 조건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조건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순차도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여러분, 국민주택 분양은 이렇게 당첨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횟수가 중요하다? 한 번에 돈을 넣으면 된다? 그건 민영주택 분양 방식입니다. 당첨 조건이 비슷한 것도 아닌데 계속 한 번에 넣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이번에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그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해당이 되긴 해요. 근데 이건 12평 이하입니다. 여러분이 10년 아니 그 이상을 청약을 부으셨는데 12평 이하 분양받으실 계획은 솔직히 아니시잖아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2평 이하에 넣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분은 일반 브랜드 아파트 분양받은 거예요. 민영주택 분양으로 당첨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도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소신껏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저번 영상을 올리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 알려드린 건 아닌가 싶어서 청약에 대해서 밤새 자료 찾아보면서 알아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간혹 욕하시는 분들이 공공임대, 국민임대, 민영분양 이것만 알고 오셔서 국민주택 분양 횟수만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공공임대, 국민임대, 민영분양은 횟수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분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국민주택은 횟수 플러스 저축총액입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올릴 영상은 민영주택 분양 가점제 점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